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열량을 구글로 검색하면 100g당 207kcal가 나옵니다. 207kcal는 자전거를 30분 동안 타거나 수영을 17분 동안 해야 소모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몸에 들어온 아이스크림을 체온까지 올리기 위해 모아뒀던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얻는 칼로리와 몸에 들어온 아이스크림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소모되는 칼로리를 똑같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을 정말로 차갑게 만든다면 이론적으로는 먹어도 0 칼로리인 꿈의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온도의 아이스크림 100g을 37도로 만들기 위해 얼마의 칼로리가 사용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값은 바로 아이스크림의 비열입니다. 비열은 특정 물체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며 물체마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아이스크림의 원료는 우유, 물, 설탕 등의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아이스크림의 원료를 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온도에 따라서도 비열은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온도가 달라져도 비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얼음의 비열은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상태의 아이스크림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0.5 칼로리입니다. 얼음 상태의 아이스크림 100g이라면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 5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냉동실 온도는 약 영하 20도입니다. 그러므로 영하 20도 상태의 아이스크림을 0도로 만들려면 10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비열과 질량, 온도 변화량을 안다면 필요한 열량을 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20도의 아이스크림을 0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바로 액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해야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뀝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얼음의 융해열은 1g당 80칼로리입니다. 따라서 100g의 아이스크림을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선 8000칼로리가 더 필요하겠군요. 이제 액체 상태가 된 0도의 아이스크림을 37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재밌는 점은 물체의 상태에 따라서도 비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체 얼음의 비열은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이지만 액체 상태인 물의 비열은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입니다. 같은 양이라면 고체 상태의 얼음보다 액체 상태의 물이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다른 물질보다 꽤 높은 비열을 가집니다. 액체 상태의 아이스크림 100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는 1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의 아이스크림을 0도에서 37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3700칼로리입니다. 종합해보면 영하 20도의 고체 상태 아이스크림을 0도로 만드는 데 1000칼로리,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데 8000칼로리, 0도를 37도로 만드는 데 3700칼로리가 들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더하면 12700칼로리이며 킬로칼로리 단위로 바꾸면 12.7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얻는 열량은 207킬로칼로리이고 영하 20도의 아이스크림을 37도로 만드는데 소모되는 칼로리는 12.7킬로칼로리입니다. 결국 먹어서 얻는 열량이 월등히 많아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의 온도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더 차갑게 만들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100g이 얼마나 차가워야 37도로 만드는데 207kcal를 쓰게 될까요? 칼로리 계산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아이스크림을 0도에서 37도로 만드는 데는 3700칼로리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8000칼로리가 소모되었죠. 그렇다면 207000칼로리에서 11700칼로리를 제외한 195300칼로리가 남았습니다. 이 값을 열량 계산식에 집어넣으면 영하 3906도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아이스크림 100g의 최초 온도가 영하 3906도라면 이 아이스크림을 37도로 만들기 위해 207kcal가 사용됩니다. 너무 차가워서 먹을 때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면 이론적으로는 0칼로리 아이스크림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문제는 영하 3906도까지 아이스크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물리법칙 하에서 최저 온도는 약 영하 273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를 절대 0도라고 부릅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원자들을 절대 0도에 가깝게 냉각시키면 보손이라 분류되는 입자들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라 불리는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페르미온으로 분류되는 입자들이 냉각되면 페르미온 응축이라 불리죠.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인도 출신의 물리학자인 보스의 연구를 아인슈타인이 이어받아 예측하였습니다. 이들의 앞글자를 따서 BEC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여전히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태의 아이스크림은 누구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영도에 가깝게 냉각시킨 아이스크림이라 해도 25.4kcal만 소모하면 37도에 도달합니다.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얻는 칼로리보단 적은 셈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열량을 소모하는 아이디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온도를 더 낮출 수 없다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얼음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얼음을 추가해도 아이스크림의 칼로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영하 20도인 아이스크림을 약 1.6kg으로 만들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얻는 열량과 신체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소비하는 열량이 같아집니다. 하지만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찬 음식으로 인한 소화불량도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열은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까지 칼로리 단위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표기했습니다. 칼로리 단위는 1기압에서 1g의 물을 14.5도에서 15.5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로리 표기법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많습니다. 1000칼로리는 1kcal로 표기하고 읽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대문자 C를 사용해 1000칼로리를 1칼로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식에 표기되는 칼로리 단위는 이런 관용적인 방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기법은 많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발음상의 차이가 없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신경 써야 하며 혹시 쓴 사람이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대체 왜 이런 기호를 고안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칼로리 단위보다 국제 단위인 줄로 일과 에너지를 표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줄의 정의는 1N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나 에너지의 양입니다. 좀 더 편하게 말하자면 약 102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1m 위로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줄과 칼로리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1 법칙에 크게 기여한 제임스 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칼로리 단위는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권장하지 않은 단위입니다. 칼로리 단위가 사라지고 줄 단위로 모든 열량을 표기하는 날이 오려면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작 과정과 각종 소식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